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 표절 이야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일본도 표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람이라고 표절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표절국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표절 판정을 받은 국들을 역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야가미 준코의 퍼플타운, 레이 케네디의 You Oughta Know By Now라는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표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야가미 준코입니다. 레이 케네디의 곡입니다. 똑같아, 똑같아. 시작부터 똑같아요. 아니. 카버가 아닙니까? 예. 기타리스도 똑같아요. 야바이! 다음은 이와사키 히로미의 마돈나 다치노 라라바이, 영화 파이널 카운트다운의 사운드 트랙을 표절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멜로디. 이 멜로디죠. 파이널 카운트다운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소리입니다. 무슨 영화였어? 대본한 영화. 모르겠어요. 아니, 유압의 파이널 카운트다운. 아니잖아, 전쟁 영화, 전쟁 영화. 전쟁 영화야. 아, 할리우드 영화였어요? 네. 자, 이렇게 두 곡을 들어봤는데 이 곡은 전부 표절 판정이 났고요. 배상금 지불 및 원작자 표기로 케이스가 종료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건 표절 판정을 받은 곡이고요. 표절 의혹을 받는 곡들은 아주 많습니다. 뭐 그중에는 정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냥 애매한 것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 먼저 캔디스의 애플럼 네상, 스티비 원더의 썰 듀크를 표절했다는 의혹입니다. 똑같아.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스티비 원더의 Sir Duke입니다. 에? 뭐 이건 굳이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캔디스가 코러스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다음은 튤립의 카제노 멜로디, 지그소의 스카이 하이를 표절했다는 의혹입니다. 75년도 히트곡 스카이 하이입니다.
다음에는 펑크락 그룹 오렌지 레인지의 비바로 그 키스의 러브건을 표절했다는 기록입니다. 나가 나가 나. 자, 키스의 러브건입니다. 자드의 마케나이데 다릴 홀의 드림 타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자, 다릴 홀의 곡입니다. 의혹, 의혹이 아니에요. 비트의 Bad Communication, 레드 제플린의 샘플 언더풋을 표절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도 샘플링인데요? 샘플링. 레드 제플린의 곡입니다. 샘플링이네. 본인도 인정했죠. 좋아해서 다음은 서든 올스타스의 아이너 고토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의 워먼 인 러브를 표절했다는 기억입니다. 워먼 인 러브. 아, 맞다. 워먼 인 러브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의 곡입니다. 다 아시는 곡이죠? 자, 또다시 서든 올스타스의 도쿄 빅토리입니다. 마그네틱 필드의 The Saddest Story Ever Told를 말한다네요. 마그네틱 필드의 곡입니다. 자, 다음은 소나우스의 레몬티가 야드버스의 스트롤원을 표절했다는요. 카마 하다가 카마! 카마 본인도 많이 이렇게 많이 기억을 했던 거죠. 자, 야드버스가 합니다. 야, 고동 한 세트 카바 했거든요. 자, 다음은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세카이데 이치방 아스이 나스 프랭키 벨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프랭키 벨리의 곡입니다. Can't take my다음은 카이 밴드의 골드라는 곡이 롤링스톤스의 이모셔널 레스큐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롤링스톤스입니다. 다음은 만화 영화 신세계 에반게리온에서 사도와 전투를 벌일 때 나오는 음악이 007 From Russia With Love의 음악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소년에서 오는 스파이. 사도와 이제 전투를 벌일 때 나오는 음악인데요. 그래서 007입니다. 야바이 자 이제 미키 카즈이코의 코이스루 나기사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s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빌리 조엘 아닌가요? 아니 빌리 조엘 아닌데? 야 이건 너무하다. 까봐 까봐. 이건 나 응원하면서 까봐 까봐. 아 그건 좀 이건 리메이크 아니야? 까봐 뭐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빌리 조엘 일단 듣습니다. 다른 곡들은 몰라도 마지막에 이 미키 카즈이코의 곡은 표절 판정을 받아야 되는 곡인데 다만 이 곡이 히트를 치지 못했기 때문에 묻혔던 그런 케이스. 퍼플레이는 히트를 쳤기 때문에 발각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마돈나 따츠는 알아봐야죠. 예, 다른 곡은 몰라도 이 마지막에 들으신 이 스트레인저스의 표절은 표절 판정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티팝 부분 때문에 진짜 그 싱글바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무 비싸. 그런 이유로 아마 재발음을 못해. 재발음을 못하죠. 재발음을 했다가는 그냥 표절을 판결을 받을 거니까요. 네. 자, 일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원곡을 참고했다라는 건 왠지 짐작이 갑니다만 조금 애매한 케이스도 있는데 애매한 케이스 좀 들어보시죠. 한도 카즈이코입니다. 산살바돌. 다음은 칸의 아이와 카스,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표절했다는 그런 비슷한 느낌.
아시스 세션의 아메아가리노 요조라니가 머터 후쿠의 드라이빙 시스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네요. 모터 호프레 곡입니다. 예. 게다가 모터는 드라이빙 시스터 자동차 노래잖아. 아메리카노 노래도 자동차 노래. 드라이빙 시스터 그 후에 UFO가 Only You Can Rock Me 그런 노래인데 적어도 똑같은 기타리프. 아무래도 이 저희 이제 타이틀도 그렇습니다만 이 저희가 주제의 타이틀도 그렇습니다. 표절이냐 오마주냐, 이 표절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이고 오마주의 경계선은 또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팬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아티스트 본인의 명예도 좀 실추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오마주를 한다면은 그 원작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표기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내가 이걸 베낀 것이 아니라 네. 이 곡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전에 공지를 하거나 앨범에 그렇죠. 크레딧으로 표기를 해준다면 굳이 저작권을 지불하지 그렇죠.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을 표기해주면 예, 팬들에게도 네.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맞아요. 또 만약에 저작권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불을 당연히 하고 사용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바닐라 아이스의 그 요즘 제목이 아이스 맵인가요? 그 곡이 예, 퀸의 언더 프레셔를 샘플링 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썼거든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돼서 표절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 요즘 샘플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샘플링이 무조건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 샘플링은 합법인데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돈을 내야, 사용료를 내야 합법인 거죠. 그냥 갖다 쓰면 표절이 되겠죠. 아무래도 원래 그 창작자의 오리지널 그 창작품을 존중해주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 풍토가 빨리 전 세계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비틀즈도 네, 가무뚜게다 잡그베리 이런 거 같이 썼어요. 그렇죠. 예. 저희는 또 이 비틀즈를 아재로 오마주가 있었어요. 오마주. 그럼 오마주. 그냥 파로디다. 파로디. 패러디죠. 좀 웃겨보려고. 네. 그동안 준비했던 표절 특집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팬들, 가수를 너무 사랑하는 팬들의 그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닌가 조금 예, 걱정스러웠는데 예, 어디까지나 재미로 들어보고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준비한 코너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하루 뮤직바 사장님으로서 이런 것들. 일단 서서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서서 들으셨군요. 네. 자, 재미있으셨습니까?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하루 뮤직바! 하루 뮤직바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이뮤직! 아까! 하루 뮤직바로 오세요.